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님께서 논문 표절에 관해서 관심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또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표절은 무엇보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며 학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엉키게도 지나치지 않는다. 논문은 학자의 존재 이유다. 아, 이렇게 써여져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께서는 이 학자로서의 양심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표절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표현에 관한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공문을 통해서 10월 24일 예. 예. 후보자의 1992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의 문헌들과 관련해서 20군데 예. 일본의 문헌들과 관련해서 24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게 표절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또 선행 문단에서 표현해 놨다라고 그렇게 그런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요? 선행 문단에서 표시가 돼 있다고. 선행 문단에서 문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래 논문 및 저서들을 표절하였다는데 있다. 그래서 제보자의 제보, 피의조사자의 소명, 예비조사 결과 통보서 등 일권 기록을 종합하면 위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나라 문헌에 관해서는 제보 내용 중 11부분에는 출처 표시가 되어 있고 20부분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되었으며 위 5번부터 9번까지 일본 문헌에 관해서는 제보 내용 중 31부분에는 출처 표시가 되어 있고 24부분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교육과 학술을 관여하는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학위 논문은 형식 이하에 불구하고 윤리에 연구 윤리에 관한 것은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식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후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해당 문단에는 출처 표시가 없으나 내용이 연결되는 선행 문단 등에 해당 문헌들이 모두 인용되어 있다라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 참고 문헌란에는 해당 문헌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판정문을 작성하고 예비 조사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조사 할 필요가 없이 예비 조사에서 저는 마무리한 겁니다. 표절은 예. 표절이고 그러니까 부적절 행위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적절 행위하고 부정 행위는 다르고요. 부정 행위가 표절이고요. 부적절 행위는 출처나 인용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이제 그런 부적절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범위의 문제지 마찬가지잖아요. 표절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완전히 활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표절 행위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8년 서울대 연구 규정,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25년 전 아닙니까? 1992년에는 그때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그때 당시 1992년 무렵에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예. 지금 부총리 교육에 관해서 장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표절을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표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 표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 21번 문헌들과 관련해서 24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근데 그게 확인한 문단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제가 논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시간 오버된 예, 이상 끝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님께서 논문 표절에 관해서 관심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또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표절은 무엇보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며 학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엉키게도 지나치지 않는다. 논문은 학자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써여져 있었습니다. 이 후자께서는 이 학자로서의 양심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표절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표현에 관한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공문을 통해서 10월 24일 예. 예. 후보자의 1992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의 문헌들과 관련해서 20군데 예. 일본의 문헌들과 관련해서 24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게 표절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또 선행 문단에서 표현해 놨다라고 그렇게 그런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요? 선행 문단에서 표시가 돼 있다고. 선행 문단에서 문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래 논문 및 저서들을 표절하였다는데 있다. 그래서 제보자의 제보, 피의조사자의 소명, 예비조사 결과 통보서 등 일권 기록을 종합하면 위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나라 문헌에 관해서는 제보 내용 중 11부분에는 출처 표시가 되어 있고 20부분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되었으며 위 5번부터 9번까지 일본 문헌에 관해서는 제보 내용 중 31부분에는 출처 표시가 되어 있고 24부분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교육과 학술을 관여하는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학위 논문은 형식 이하에 불구하고 윤리에 연구 윤리에 관한 것은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식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후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해당 문단에는 출처 표시가 없으나 내용이 연결되는 선행 문단 등의 해당 문헌들이 모두 인용되어 있다라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 참고 문헌란에는 해당 문헌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판정문을 작성하고 예비조사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조사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예비조사에서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표절은 네. 표절이고 그러니까 부적절 행위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적절 행위하고 부정 행위는 다르고요. 부정 행위가 표절이고요. 부적절 행위는 출처나 인용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이제 그런 부적절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범위의 문제지 마찬가지잖아요. 표절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죠.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완전히 활용하는